정! 정말 행복했다. 군! 군대 같은 시간이었지만 패! 태극 같은 정사장을 데리고 어! 없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폐업을 하러 갑니다. 회사 폐업하러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를 폐업한다고요? 예. 무슨 회사요? 우리 회사. 회사 폐업을 하러 가는데 폐업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재군들이 있어요. 우리 뭐 유튜브도 이제 끝난 것 같고 폐업하러 가보겠습니다. 맞아. 오늘 폐업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무서 가야죠. 지금 우리가 가는 세무서는? 김포니까 김포세무서. 김포세무서로. 그러면은 김포세무서로 활기차게 폐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오늘 폐업하는데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은 없고요. 이혼서류 찍으러 가는 느낌이네요. 이혼 해봤어요? 아니요. 폐업하러 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별 생각 없습니다. 폐업하러 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쉽죠. 그럼 왜 폐업을 하러 가는 거지 지금? 원래 시작이 있으면 끝날 수 있는 거죠. 나는 폐업이 아닌데 이 네 명이 폐업을 하러 가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공동대표자인 거죠? 그쵸. 수장이 누구예요? 다 똑같이 25%씩 동등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넷이서 지금 사업자를 냈던 거였어요? 그쵸. 네. 근데 왜 폐업해요? 사실 이게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하는 장점도 있지만 같은 공동사업자로 되다 보니까 내가 뭐 서류를 신청한다거나 뭔가를 도전을 할 때 네 명의 서류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더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네.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공동대표로 쓰는 사업자는 그냥 폐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뒤에 보리 사장님 헛소리 하네라는 표정이에요.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가 싸움이 있으면은 헤어짐도 있는 아 이게 아니고 주식회사 정군에서 우리가 같이 공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굳이 사업자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쵸, 옛날에 뭐 정벤저스 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최근에 올라간 그 제 노랑머리하고 그때 사업자가 그 사업자인데 어차피 사업자라는 게 그냥 우리 뭐 쇼핑몰 아이디 만드시 네. 만들었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동사업자라고 했는데 공동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폐업을 못해요? 공동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폐업이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폐업을 하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네. 세무서에 가서 폐업하는 방법이 있고 전부 다 같이 가가지고 폐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리인이 돼가지고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대리인에 대한 그 뭐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다 같이 이동을 해가지고 폐업을 신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폐업을 하기 좀 까다롭다. 그래서 저 네 명이 같이 가가지고 폐업을 하러 간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동사업자는 만들 때도 까다롭고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도 까다롭고 폐업할 때조차 까다롭습니다. 그럼 이제 정군에 뼈를 묻겠다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진 입이 있는 법 가시죠. 그러면은 헤어지로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김포 세무서. 우리 아세 사장님 방금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1번!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아세 사장님 방금 김포세무서 얘기하는데 되게 슬픔이 가득했어요. 슬프죠. 폐업하러 가는 길이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뭔가 마무리가 된다는 게 좋진 않죠? 이들과 마무리를 한다는 게 속 시원하지도 않습니까? 군대 전역하는 느낌이랄까? 난 군대 전역할 때 진짜 개 기분 째졌는데 딱 나오자마자 와 진짜 개 진짜 와 앞으로 다 세상을 찢어 먹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시원섭섭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목표를 잡고 갔지만 지금은 종료를 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김포세무서로 가가지고 정확하게 도장 딱 찍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장도 찍어야 돼요? 도장 안 갖고 왔는데? 아니요 사인하면 돼요. 아 맞죠. 사인을 하는 모습을 폐업하는데 뭔 소용이냐.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정군 폐업으로 사행시 한번. 정! 정말 행복했다. 군! 군대 같은 시간이었지만 패! 태극 같은 정사장을 데리고 아 너무 좋아! 없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좋습니다. 역시 연장자. 그 다음 연장자 노롱사장이 과연 어떤 사행시가 나올까요? 시대의 화두입니다. 예. 정! 생각이 필요합니다. AI 오르났으니까. 정!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오 약간 소나기 같다. 군! 군더더기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오 약간 뼈가 있는 말이야. 패! 패할 때도 있죠. 오 업! 아 못하겠어요. 없던 정군이 없던 내 마음속에 정군이 없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대망의 마지막은 주식회사 정군의 재간둥이 마사이 사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재간둥이에요? 마사이 사장님께서 마지막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 정사장
군! 군말 말고 패! 패를 깔아 이제. 오! 무슨 패일까요? 업! 업로드 하세요 유튜브. 오! 안 할 건데! 끝났다고 다 찍었는데! 네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다 왔거든요? 김포 세무서로 가서 폐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감사했습니다. 가시죠. 저기 보시면은 해외 직구 TV 할인 매장 있거든요. 해외 직구 TV라는 거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샘플로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발주하는 형태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저거 볼 때마다 그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해외 직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폐업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폐업하는 장소가 우리 그 정군 사진 막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이쪽 근처에서 찍었는데 네, 여기서 저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늘지 않았었죠. 정말 쌩쌩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달려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 상황은 180도 바뀌어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촬영하러 따라온 거예요. 아 김포세무서. 왠지 폐업하러 오니까 마음이 착잡하네요. 여러분들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들처럼 폐업하지 마시고. 폐업하는데 잘할 자신 있습니까? 폐업하는데 잘할 자신 있냐고요? 예, 예. 잘 폐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예. 자 김포세무서에 왔습니다. 이 대분이 공동대표로서 지분을 25%씩 가지고 있다가 다시 지분을 내려놓으러 갑니다. 여기 봐봐 성실 납세하는 국민이 진정한. 나 진짜 개성실 납세하는데 내 진짜 세금 진짜 많이 내는데. 어제 부가세 납부했어요. 어? 아사히 사장님 있네. 뭐야 이거예요? 여가 동업 해지 계약서. 여러분 동업은 하면 안 됩니다. 동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자 등급번호 알아요? 아니요. 폐업을 하러 왔는데 사업자 번호를 몰라요. 어,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이거 폐업을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찾고 있어요. 사업하는 강사라는 분들이 다 이제 검색을 하는 사업이죠.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기서 작성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폐업 신청을 완료하고 끝나고 뵙겠습니다. 저는 관계가 없어서 오줌 싸러 가겠습니다. 폐업 후 나오고 있는 사람들 폐업을 하셨는데 4명이서 동업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를 두 개를 쓰셔야 돼요. 하나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동업 해지 계약서였나 동업 해지 신청서였나 그걸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이제 서명하고 이제 필요한 정보들 다 기입하고 제출해주시면은 이제 세무서 안에서 담당해주신 분이 필요한 것들 안내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하고 나면은 이제 접수증을 이렇게 주시네요. 접수증 안에 우리가 이런 내용이 나왔다 라는 걸 설명 주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자를 낸 곳은 여기 김포가 아니라 다른 곳에 냈기 때문에 그쪽에 이게 내용이 이관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한 뒤에 저희가 이제 홈택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폐업한 사실 증명원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준비물은 어떻게 됐었어요? 폐업 신고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업 해지서. 그러니까 신분증도 필요하죠. 신분증.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더라고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폐업이 다 완료된 거죠? 네. 저는 김포세무서는 처음 와보는데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런가 건물이 좋네요. 대리석. 네, 대리석이고 아주 좋네요. 아유 김수현이 또. 김수현 여기 있네요. 아, 예, 또 안녕하십니까. 아, 정군의 김수현입니다. 왜 그러세요 김지훈 씨. 아승기 아이보리. 그럼 이렇게 폐업을 무사히 마쳤고요. 저희는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은 안녕히 계세요. 자 인사 한 번씩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기 노롱사님도 안녕히 계세요. 안 보인다. 우리 인생인가?